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기심의 대명사, 다른 사람 인생이 망하든 말든 집이 모르는 거 데리고 왔습니다. 진짜 못돼 처먹은. 그럼 봅시다. 제목, 저는 성병에 걸린 환자입니다. 여친은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데요. 어차피 저를 많이 사랑하니까 이대로 결혼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원지, 헤르페스 걸렸는데 여친한테 이야기를 할까요? 제가 아까 글을 썼다가 지워졌는데 다시 한번 게시합니다. 이왕이면 많은 여성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물론 남자분들도 저랑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십시오. 아무래도 20대 어린 친구들이나 지금 연애하고 있다라는 카테고리보다는 여기 결시친에 있는 여성분들이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대해 잘 아실 것 같고, 특히 임산부들은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요. 꼭 이야기해 주세요. 또한 여기는 많은 여성분들이 있으니까 뭐좀 비겁하지만 익명을 방패 삼아 가지고 글을 남기는 건데, 앞으로 이걸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진심 어린 고견 또한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29살 남자고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사귄 지 이제 3개월 정도 되어 갑니다. 아직 관계를 가지진 않았어요. 제가 아껴준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뭐 키스까지만 겨우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도대체가 이걸 언제까지 안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한 이 여자친구가 보통 사람 아니거든요. 제가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여자이기 때문에 제가 더 힘든 겁니다. 참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한 3년 전에, 그러니까 헤르페스 2형 바이러스를 태국에 출장 갔을 때 그때 클럽에서 만난 태국 여자한테 걸린 것 같아요. 분명 그때 비행기구를 잘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걸렸습니다. 정말 재수 더럽게 오지게 없었던 거죠. 하필이면 씨. 그런데 귀국을 해가지고 그때 몰랐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막 거시기 주변이 가렵고 따갑고 그러길래 비뇨기과 가가지고 헤르페스 1형, 2형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아이씨, 둘다 양성이 나온 거예요. 그래도 1형 같은 경우에 주로 사람 입에 걸리는 거라 뭐 우리나라 인구들 많은 사람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뭐 별로 신경 쓰는 건 아니지만 문제는 2형이죠. 이거는 입 쪽이 아니라 거시기 쪽이고 또 평생 가져가야 할 그런 바이러스, 성병인지라 제가 이것 때문에 한동안 너무 억울하고 괴롭고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행스러운 게 수포나 포진 같은 게안 올라오는 그런 유형의 헤르페스 바이러스 보균자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인다 이거죠. 속은 골맞지만. 그러니까 이 헤르페스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헤르페스라는 바이러스는 우리 몸속 신경절에 잠복해 있다가 그 사람의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전구 증상과 함께 수포나 포진이 거기 주변 혹은 입 주변에 올라오는 그런 질병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항바이러스 약을 복용하면 다시 금방 괜찮아집니다.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지만 이게 문제는 고무장갑을 착용해도 100% 전염이 안 된다, 막아준다, 이런 보장이 없다 이겁니다. 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 혹은 내 아내가 걸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바이러스죠. 여자가 헤르페스 2형에 걸리면 나중에 임신해가지고 출산할 때 자연분만도 못한다고 합니다. 아기한테 그게 옮을 수가 있거든요. 해서 반드시 제왕절개를 해야 될 만큼 정말 무서운 질병이자 바이러스죠. 또한 아이도 감염이 될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저는 헤르페스에 걸린 이후로 여자를 사귄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신체 접촉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르페스는 체액이 아니라 사람 그 피부 대 피부로 걸리고 하는 거니까요. 그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수포나 포진 같은 게 없을 경우에는 뭐 바이러스 활동이 뜸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좀 해도 괜찮을 거다 이러는데, 또 어떤 비뇨기과 갔더니 의사는 물론 확률이 적을 뿐이지 상대도 얼마든지 걸릴 수가 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하튼 그래가지고 여자를 사귈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2년 반 만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제가 먼저 고백하고 사귀게 된 거고, 서로 회사 여름 휴가 땡겨가지고 조금 있다가 100일 기념으로 둘이 같이 일본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아니 그런데 그렇잖아. 어? 연인끼리 여행 가가지고 각방을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무래도 같이 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라도 슬슬 말을 해야 될 때가 온것 같기는 한데, 이게 말이죠. 사랑하는 여친한테 도저히 나 헤르페스 보균자다, 그것도 이형이다, 이런 말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너는 수포도 없고 포진도 안 나는 유형의 그냥 보균자일 뿐이니까 뭐 조금 조심해 가면서 맺어도 괜찮다, 이렇게 저한테 힘을 실어주긴 하는데 그래도 마음이 좀 찝찝해요. 혹시라도 나로 인해 내 여친이 그런 병이 걸린다면 저는 정말 죽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죽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또 고백을 했을 때 여자친구가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해 줄까요? 솔직히 제가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도 아니고 헤르페스, 그것도 재수 없게 걸렸을 뿐인데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담백하게 고백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니까. 어? 저는요, 정말로 이 여자를 놓치기 싫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여자예요. 그렇다고 이대로 내가 헤르페스 보균자인 것을 말하지 않고 결혼 혹은 뭐 지속적인 연애를 한다면 제 양심이 너무 찔리고 괴로울 것 같습니다. 또 저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 또 상처를 받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 겁도 나고. 여하튼 3년 전에 했었던 그 한순간의 실수로 요즘 너무 괴롭고 술이 없으면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헤르페스 관련된 카페에 들어가서 보니까 반대로 여성 헤르페스 보균자인 분들도 저랑 비슷한 고민과 고통의 나날 속에서 살고 있더군요. 그래요. 남자인 나도 미쳐버리겠는데 여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거기서 어떤 여자분이 카페 채팅을 걸어가지고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너무 고민을 하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속 시원하게 보균자끼리 만나세요라고. 자기는 그렇게 할 거랍니다. 아니, 정말 그래야 됩니까? 저를 정말 사랑한다면 여친도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하고 좀, 보듬어 주고 그러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일본 여행이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들은 이쯤 되면 하루하루 시간 가는 게 행복하고 설레겠지만 저는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처럼 하루하루 시간이 갈 때마다 입이 바짝바짝 타오르고 밥도 안 넘어가고 피가 바짝바짝 마릅니다. 여성분들은 제 여친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괜히 불쌍한 저를 위로한답시고 가식적인 말은 저한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현실적이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나라면 그런 고백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이런 거 말이죠. 정말 우리 두 사람만의 첫 해외여행에 지금 오지게 들떠 있는 여친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더 괴로워요. 후기가 있는데 그 전에 원본 지킴이의 변을 보겠습니다. 2주 뒤에 일본 여행이면 6월 말 혹은 7월 초에 간다 이건데, 그 이전에 이글 쓰니 지가 했던 말처럼 네가 글이 또 사라지게 되면 제가 떠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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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겁니다. 29살이면 결혼 적령기라고요. 부디 쓰니 여친분이 어떻게 건너 건너서라도 꼭 이걸 보고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몸에 대한 선택권조차 박탈을 당한다는 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너 이거 범죄야, 이 새끼야. 댓글 1번. 아니 도대체 누가 너 따위를 위로해준다고 이딴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위로가 아니라 이참에 깔끔하게 위로 가라 그냥. 2번. 아니 진짜 뭐 이딴 쓰레기가 다 있어. 아이씨. 그러니까 헤르페스는 네가 글을 써서 올릴 정도로 너무너무 무서운 전염병이지만 너는 그게 티가 잘안 나는 희귀한 케이스고 수포도 안 올라오니까 여친이 없는다 해도 뭐 괜찮다 이거야? 그래, 수포만 없으면 자연분만도 가능한데 뭐. 그렇지만 여친한테 말을 할순 없어요. 이 짧은 문장만 봐도 확 죽여버리고 싶네. 여친의 입장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말 그대로 개사이코패스. 같은 보균자끼리 만나든지 아니면 마 평생 혼자 살아라. 3번.
지키미님, 이 글의 제목을 6월 말에서 7월 초 일본 여행 가는 분은 꼭 보세요.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떨까요? 제발 그 여자분이 이걸 반드시 꼭 봤으면 좋겠어요. 4번. 마! 다른 건 몰라도 성병에 걸린 건 말을 해야지. 그게 예의 아니냐? 아이고, 여친 진짜 불쌍하네. 5번. 지한테 성병 걸린 거 알면은 바로 까일 거잘 아니까 책임감 있는 척 오지네. 내가 이거 원글도 봤었는데 고작 3개월 사귀고 엄청 아껴주는 척, 로맨티스트인 척, 역겨워. 성병 때문에 3개월 동안 들이대지도 못하고 그걸 또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아껴주는 척 연기 오지게 하다가 에이씨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성병? 그냥 그거 숨기고 다할 거야? 여친이 옮으면? 아 몰라 뭐 결혼하지 뭐. 딱 이런 거네. 하긴 이렇게 못돼 처먹었으니까 이런 몹쓸 병도 걸리는 거지. 6번. 와 진짜 미쳤구나. 원본 지킴이님, 이거 제발 계속 올려주세요. 그 여자분이 이거를 반드시 꼭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남자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몸 상하고 인생도 종치게 생겼네.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여자가 너무 불쌍해. 아니, 이거 사귀고 범죄 아닌가? 아니, 뭔데 이렇게 당당한 거야? 뭐 사랑? 아니, 지말 맞잖아. 책임만 지면. 아니, 그러면 다야? 7번. 허? 나도 입술에 헤르페스 나는데 그거랑 다른 건가요? 비슷한 거 생각하고 들어봤는데 전혀 다른 거라서 진짜 깜짝 놀랐네. 나는 어릴 때부터 뭐랄까 자연적으로 면역이 떨어지고 피곤할 때면 가끔 올라오더라고요. 대댓글 그건 일형이고 이거랑은 전혀 달라요. 깔깔깔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진정한 몸통은 잠시 후 2부에서 가져오도록 할게요.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